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른 나라한테 세 번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병자호란 때 조선이 만주족 홍따이지 청태종이 이끄는 군대한테 완전히 항복했죠. 두 번째는 항몽을 끈질기게 하다가 결국은 고려가 몽골한테 항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세 번 정복당한 데서 두 번은 북방의 기무한민족한테 정복당했습니다. 몽골족하고 만주족. 근데 한 번은 순수한 한족한테 정벌당했는데, 이 세 번의 정복에서 정복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제히 나라를 뺏기고 그다음 임진왜란이나 뭐 거란하고 싸웠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만주족이 우리를 정복한 후에 조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남한산에서는 영화에서 보면 인조가 이 남한산에 올라와서 저항하다가 지금 송포 옆에 삼전도에서 삼배구 고두려라고 뭐 땅에서 하고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하고,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뭐 이 무식한 청홍 따이지 우리 인조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영화도 그렇고 우리 젊은 세대가 있는 역사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패자가 평소에 나라를 안 지키고 패자의 한풀이 역사입니다. 승자에 대한. 여러분, 인조 실록을 읽어보면은, 이 인조가 이 단하에서 이렇게 그 절을 하고 나서 홍따이지 청태종이 어떻게 했는지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홍따이지가 인조를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자기들 그 로컬 왕, 도로콘 왕이래 자기들 그 로컬 왕들이 있는데, 최상위에 바로 오른쪽의 자리에 인조를 앉힙니다. 단상에 앉힙니다, 인조를. 그러면서, 과거는 있고, 이 조선이 대청제국의 이런, 물론 군신각이지만 이런 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축하연을 하자 그러면서 술잔을 돌리고, 청나라 군인들과 조선 군인들의 활쏘기 시합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인조하고 항복한 그 조정 대신들을 그대로 한양의 궁궐로 돌아가라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놔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세계 전쟁사를 볼 때 남의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적국의 왕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저항하다 항복하면 거의 뭐 로마 시대고 페르시아고 중앙아시아 전쟁이고 중국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3분의 2는 그냥 다 제거해버리든지 그렇지만 포로로 끌고 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하지, 이거는 세계 전쟁사적인 객관적인 조건을 보려도 아주 너그러운 항복 조건입니다, 이게. 그럼 만주족이 이 조선의 인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한족 있지 않습니까? 한족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했어요. 그 한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인장성을 넘어서 청하상에 대해서 5만 명 한족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 만주족이 앞에 여진족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이 송나라의, 그러니까 송나라의 남송입니다. 남성의 마지막 황제 휘정하고 흠정이 항복하니까 휘정하고 흠정을 끌고 갔어요. 만주를 끌고 가서 그 아래 신하 수천 명을 끌고 와서 포로로서 아주 그 처절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이렇게 잔인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주족, 우리하고 똑같은 북방 기만민족입니다. 예, 몽골족, 만족, 우리나라도 북방 기만민족이군요. 북방 미만족은 최소한도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러고 국가 체제는, 조선 체제는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게 한족에 대해서는 모두 이 변발이 있지 않습니까? 변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에 대해서는 변발을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특별 대우예요.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있잖아요. 몽골 제국도 고려를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게 고려 왕조를 유지시켜 줬잖아요. 제가 이 미국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징기스칸 제국이 전 세계를 정벌해서 다 현재 왕조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직접 통치했는데
There is only one exception. 딱 하나 몽골제의 예외가 있대. 로컬 킹이 통치하도록 예외가 있는데 그게 고려입니다. 몽골 제국 전 세계의 어떤 침략과 정벌 경영에서 고려는 특별대우 받으니까 고려는 멸망을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빌빌 있게 놔둔 게 아니고 몽골 제국의 세계 경영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왔어요. 쿠빌라이가 그 항복한 고려의 왕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딸을 고려의 왕의 황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역사에서는 공녀로 몽골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또 징기스칸의 역사를 보면 징기스칸이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몽골의 황금가지 귀족은 아주 핵심 그 이 몽골 그 귀족 중에 귀족인데 야 너 황금가지 귀족의 청년들 너 이 녀석들아 너 장가는 말이야 순수한 몽골리안 처녀하고 장가가 여자하고 장가하라고 딱 징기스칸이 내렸대. 그러니까 몽골 총각들이 집 배우자 찾으려면 몽골 총원 아니면 그때 거란 티타이나 그 다음에 이 고려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간 많은 그 고려 여인들이 물론 대부분은 고생했지만 몽골 귀족의 부인이 되고 몽골 황제의 부인도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몽골족도 같은 부마 기마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대우 안 했어요. 당나라는 한족입니다. 한족 왕조는 고구려를 명멸시키고 어떻게 했나? 왕조를 없애버렸잖아요. 고구려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 풍지박산입니다. 씨를 말렸어요. 씨를.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윤명철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에 한국인 재발견을 연재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명철 교수는 진짜 고구려를 전공한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윤명철 교수 역사대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당나라가 요동성을 점령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 7만 명을 요조, 지금 요소 지방이나 요동포 양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1만 4천 명 정도를 유조, 지금 삐인칭 인근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1차 강제 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서 평양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성을 함락하에서는 고구려 왕이었던 버장왕, 고구려 귀족, 장군, 군인들 3만 명을 지금 서안 있잖아요. 저기 오지 서안 근처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 정복 후에는 20만 명, 이건 자치 통감입니다. 중국의 기록 자치 통감은 3만 8천호, 약 20만 명을 진짜 중국의 변방 오지 중에 오지, 뭐 양자강이나 감숙성, 내몽골로 그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세요. 고구려 자기 고향 땅에서 진짜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내몽골, 감숙성, 청해성 있잖아요. 티벳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그 운남성, 베트남 국경이 있는데 진짜 사람 못 살 때로 한 30만 명 정도를 그 강제시켰는데 이것도 노예, 그러니까 왕하고 장군과 귀족들을 관청에 놓고 관노, 노예의 상태로 이주시킨 겁니다. 이거 진짜 세계 역사 잔인한 정복자의 그 이 짓이죠. 그래서 이게 기록에 하면 그 고구려 땅에는 약 2만 명 고구려 유민이 남는데 그거 다 이렇게 병들고 힘없는 사람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한족의 왕조인 당나라는 우리를 정복을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 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감숙성 저기 탈인문지 쪽으로 강제 이주된 그 고구려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고사계 장군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고선지 장군이 그 당시에 관노, 관청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군인이 되는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지금 사마르칸트 옆에 있는 탈라스까지 쫙 중국 군대를 이끌고 갔죠. 그때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 고선지 장군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아랍 연합군하고 붙어서 패합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포로 잡혔는데 그때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그 땅에 주장 앉은 것 같대요. 그 중앙아시아나 중동사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인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도 그 온돌 문화가 있고 발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조상이 어디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은 이 지방 사람이 아니고 저기
동쪽에서 왔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고구려 유민이 많이 퍼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뭐 굴욕의 그 사대주의, 신사대주의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중국과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동북아 역사를 한중 관계로 보면 우리가 사대주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강한 나라고 우리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아 역사를 삼각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족이 세운 말장성 속의 왕조, 말장성 밖에 있는 북방 기마민족, 몽골, 여진, 거란, 그다음 한반도 고려조선은 삼각관계에서 보면 참 새로운 역사관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장성에 밖에 있는 뭐 북방 기마민족, 몽골 여진이고 고려조선이 다 오랑캐라고 봤습니다. 오락산 너무 오랑캐로 보고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소중화, 작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북방 기마민족, 몽골족, 여진족은 쌍놈 오랑캐로 보고 한족의 중국에 대해서는 하늘같이 모셨죠. 근데 문제는 한족의 왕조는 우리 고려하고 조선은 어떻게 보면 저 새끼들도 오랑캐, 동이라고 그랬죠. 동쪽 오랑캐. 그 다음 명나라 시대는 조금 순위, 명나라 시대 조선을 순위, 말을 잘 듣는 오랑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주나 몽골은 말을 안 듣는 오랑캐고, 고려나 조선은 똑같은 오랑캐인데 말을 잘 듣는 오랑캐로 깔봤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방 기마민족 있잖아요. 몽골족이나, 원나라 세우는 몽골족이나 청나라족, 만주족은 피를 나는 우리 고려나 조선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 고려 시대 한 번, 조선 시대 한 번,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도 우리 국가 체제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잔혹하게 우리 그 고려 사람이나 조선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족의 당나라는 지금 말씀대로 엄청나게 잔인하게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우리가 날로 강성해지고 어떻게 달리면 오만해지는 위대한 중화제국을 좀 오기 있게 대담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